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잘하고 계시죠? 정경심 교수의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직원에게 뭔가를 해내려 했다라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직원에게 이렇게 재차 물었다고 해요. 에이, 총장님 직인 그거 인주만 쓰는 거 아니죠? 스캔 파일도 쓰죠? 에이, 우리 집 애들 거는 이거 인주 안 묻어놔던데. 라고 계속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정경심 측은 이에 대해서 반박과 해명도 했는데 잠시 후에 이 논란 직격 토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른바 룸살롱이라 불리는 강남의 초대형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죠. 서울시장은 당분간 유흥업소 영업금지령을 뒤늦게 내렸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들이 해당 유흥업소와 관련된 단독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CCTV가 있었는데 그게 작동을 안 했다. 그래서 어떤 손님이 접촉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잠시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함께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총선 사전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번 꼭 투표하셔야 합니다. 검찰 개혁이냐, 문재인 정권 심판이냐, 두 가지의 프레임이 맞붙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0시간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사전 투표는 내일과 모레 양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본 투표날 가시기가 부담스러운 분들, 사전 투표 내일부터 시작되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내일 사전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총선 당일 밤 8시 30분 제가 개표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이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신문 한국일보입니다. 자, 강남 룸살롱 여종업원이 확진 나온 날에도 그날에도 새벽까지 불야성이었다. 새벽까지 불야성이었다. 요거 해당 룸살롱의 고객들에게 공지가 된 공지네요. 그리고 그때의 이른바 룸 상황판이 한국일보 취재로 드러났는데 보시죠. 소방, 중방, 대방에 방이 없어요. 대형 룸살롱 방이 없다. 웨이팅까지 있다는 겁니다. 모든 방이 가득 차 대기가 13명이다. SNS로 업소 상황을 공유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강남구청이 파악한, 서울시가 파악한 고객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그날 이 유흥업소 룸살롱을 다녀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 해당 유흥업소 내에 CCTV가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CCTV가 꺼졌다는 겁니다. CCTV 꺼놓고 뭘? 그래서 다녀간 사람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고3, 중3 오늘 개학합니다. 뭐로? 온라인으로 개학합니다. 시간표도 나왔는데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원격 수업 시간표입니다. 1교시는 창의적 체험 자율, 2교시도 창의적 체험 동아리, 3교시는 독서, 4교시는 과학탐구,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인데 이 본격적인 강의는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를 보이고 1, 2, 3교시는 일단은 좀 워밍업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해진 시간표 따라서 85만 명이 접속을 하게 되는데 이거 과연 잘 굴러갈지가 오늘 초유의 관심 사안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입니다.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서 2세 선거운동도 활발합니다. 지게 지고 랩하고 공격 나오고 잔다르크처럼 말탄 후보들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이름 석자를 알리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있는, 애를 쓰고 있는 각 후보들의 이색 선거운동 사진도 함께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권 꼭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대에서 바이러스를 전공하신 저희 돌직구쇼의 코로나 전문가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정무부시장님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고시 3관왕 패스 국회의원 출신의 고승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전직 경제전문 방송 앵커 출신의 한양대학교의 장혜원 교수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날카로운 칼럼니스트의 기생충 박사님, 서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모두 들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저희들이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전해드리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CCTV입니다. 그 룸살롱 안에 CCTV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CCTV만 제대로 녹화가 됐어도 누구누구가 다녀갔는지 동선 파악할 수 있고 고객 명단 확보할 수 있었는데 하필 그 CCTV가 꺼져 있다. 이거 왜 꺼졌을까? 누가 껐을까? 왜 껐을까? 잠시 후에 보도해드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인주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직원에게 자꾸 뭔가를 캐물었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 인주를 안 찍었지? 에이, 컴퓨터 파일을 했지? 라는 내용입니다. 잠시 후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월호입니다. 차명진 후보가 이른바 세월호와 관련돼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초스피드로 제명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지혜 도시고시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를 해드릴 텐데, 이른바 룸살롱과 유흥주점 발 코로나 감염에도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 남성분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꼭 룸살롱을 가셔야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그 시간에 꼭 룸살롱을 가셔야만 했습니까? 서울시장은 룸살롱 이제 영업 못하게 됐다. 라고 어제부터 영업 중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독 취재한 내용부터 전해드리죠. 문제가 됐던 역삼의 초대형 룸살롱, 여성 종업원만 100명이 고용된 그 유흥주점 내에 있는 CCTV가 어찌된 이유에선지 꺼졌습니다. 고객들이 반발해서 꺼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CCTV가 돌아가지 않아서 그날 다녀간 고객을 확보하는데 명단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현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이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건 지난달 27일 밤, 총 9시간 정도입니다. 지하 2층 방 두 곳에 각각 3시간씩 머물렀는데 남녀 동료 12명과 손님 5명이 밀접 접촉자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유흥주점 측의 진술을 토대로 이날 이 업소를 찾은 손님이 50여 명에 이르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유흥주점 안에서 확진 여성과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업소의 CCTV가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유흥주점 측은 손님들의 항의 때문에 지난 1월부터 CCTV를 꺼뒀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흥주점 방문한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히는 걸 꺼리는 손님들이 많았기 때문이란 겁니다. 보통 CCTV가 있는데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녹화가 되고 혹시라도 뭐 단속이나 이런 거 보면은 손님들을 다 신분 누출되는 거죠. 근무 당일 CCTV 영상은 진술에서 누락된 접촉자 파악에 유용한 자료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여종업원 2명은 방역당국의 조사 때도 유흥주점 근무 사실을 숨기고 프리랜서라고 진술했습니다. 방문 사실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손님들 심리 때문에 감염 증세 여부나 일행의 신원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지금 그 CCTV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 기사의 주된 내용입니다. 걱정입니다. 김정희 교수님, 네. 아니 지금 유흥업소 종업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손님들이 내가 저 룸살롱에 갔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서 CCTV를 꺼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손님들 말이에요. 떳떳하게 거기 갔다, 룸살롱 갔다. 야 오늘 뭐 했어? 어제 룸살롱 다녀왔어. 라고 말하지 못할 거면 이 국면에 왜 가시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단 그 CCTV가 꺼져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그러니까 역학조사 결과를 한 50명 정도가 방문을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일단 CCTV를 통해서 밀접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CCTV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분들 전체를 자가격리하는 게 더 맞겠다. 왜냐하면 예. 보호하기 때문에 모호할 때는 전체를 다 자가격리시키는 것도 맞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어쩔 수 없겠네요. 본인들은 그날 룸살롱에 갔다라는 것을 숨기고 싶어 하셨지만 일단 파악된 5, 60명의 남성 고객들 향해서는 강남구청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자가격리하라고 통보가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주변에서 왜 자가격리하냐라고 가족들이 물어봤다면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겠군요. 그렇죠. 룸살롱을 다녀왔기 때문이다. 네네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N번방처럼 그 회원들이 신원이 노출되는 걸 꺼려하듯이 마찬가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 신천지의 뭐 신도였다는 걸 밝히기 꺼려했던 것도 마찬가지 케이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CCTV로 그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 방문했던 분들에 대해서 전체 자가격리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비단 그 방문했던 손님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직원들이 한 1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분들도 상당 부분 전파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자가격리 정도의 그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요. 해당 여 조그머니 확진 판정을 받는 날 조금 전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봤듯이 방이 없었다. 방이 모자랄 정도로 대기가 의층이 있을 정도로 성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룸살롱들도 성업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흥업소 확진자 나온 날 룸살롱들은 여전히 불야성. 불야성. 야, 밤을 잊었다는 거죠. 강남 유흥업소 여종업원 두 명이 확진됐고 집단 감염에 비상이 걸린 그 젯밤 다른 룸살롱들이 버젓이 영업을 했다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일보 기자들이 그제잖아요. 그 젯밤. 아, 그 젯밤에도 꼭 그렇게 룸살롱을 가셔야만 했습니까? 이거 뭐 룸살롱 갔다고 비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위험한 가능성이 있는 룸살롱을 가셨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남 일대의 룸살롱들 손님이 대기할 정도로 붐볐다는 겁니다. 한국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룸살롱 관계자들끼리 SNS 단체방이 있나 봐요.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최소 200명에서 400명이 참여한다. 강남 일대 주요 룸살롱 관계자 중개업자들 간의 현황을 공유한다. 룸살롱 측 빈방 수를 공지하는데 그에 맞춰서 중개업자들이 손님들을 안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7일 당일 해당 대화방 상황을 한번 보시죠. 오전 3시입니다. 새벽 3시예요. 신사동의 한 룸살롱 공지 내용은 실제로 이랬습니다. 모든 방이 가득 차서 대기자가 13명입니다. 야, 그젯밤이면요. 이거 보도 나갔던 이후에요. 새벽 3시 신사동 룸살롱 노래방 10인실 크기 엄청 큰 룸만 60개인 룸살롱인데 그 룸 60개가 다 찼다. 대기자가 13명이다. 새벽 3시에. 아유, 집에들 안 가십니까? 새벽 3시에. 삼성동의 또 다른 룸살롱 공지는요? 대기 손님이 1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업계 관계자, 하루 동안 최소 천여 명은 이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룸살롱이 적어도 10곳은 운영됐다. 업소와 손님 간의 관계가 끈끈하면 얼마든지 비밀리에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이거 가지 말라고 한마디 따끔하게 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차라리 신천지보다 이게 더 어려운 문제예요. 더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에어로졸 감염의 가능성,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런 곳은 친구들끼리 놀러 가는 부분도 있지만 접대를 하거나 접대를 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원을 노출하기 꺼리는 부분. 또 실제적으로 보면 뭐 요즘에 이제 청탁금지법이라는 것이 지만 만에 하나 공무원들이라든지 예. 청탁금지의 대상자와 같이 갔을 경우는 더 말하자면 공표하기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융업체 입장에서는 저 정도 성업이 되면 벌금 1,000만 원, 2,000 받는 그 받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 정도면 장사가 상당히 잘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벌금 한 1억, 2억을 때려야지 그나마도 아득을 하지 벌금 1,000만 원, 2,000만 원? 한 몇 테이블만 돌면 매상이 그 정도 오를 수 있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새벽 3시인데. 네. 그런 저런 정도라면 방이 60개, 뭐 직원들이 100명 이런 정도면 그 매일 1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벌금 내도 계속 영업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말하자면 CCTV도 깨버리고 뭐든지 뭐 말하자면 벌금도 내겠다는 각오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말하자면 엄벌의 태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난번 버닝썬 사건 때도 나왔었지만 유착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파출소나 뭐 지구대나 뭐 구청 위생과나 이런 부분들과의 관계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말하자면 서울시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좀 더 대대적인 뭐 저 역삼동 또 강남 홍대 앞 이런 쪽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쨌든 4월 19일까지 2천 몇 개 되는 어떤 용업소에 대한 출입 금지를 내렸으면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나 말하자면 공권력이 말하자면 차단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저 안에 들어가면 사실은 뭐 가보시는 거 알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이방지방을 다니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게 하고 또 뭐 과학적으로 보면 그 마이크라든지 그런 데 다 가면 음이고 또 여성들이 이방지방을 다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행히 저 마담이 뭐 방을 두 방이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어떤 여성 종업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 방 아닌 곳에도 감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색출이 어렵다는 겁니다. 색출이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다른 부분보다 더 까다로운 예. 지역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곳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교수님, 특히 네. 저런 유흥주점에서 뭐 영화에서 보면 여러 명이서 또 이제 술잔을 돌려 마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바이러스를 감염돼 혹시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는 사람이 맛있던 술잔을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바꿔서도 먹고 하면은 감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감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술잔을 돌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안주나 음식 같은 거를 같이 먹거나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도 지금 시설 소독을 안 하고 계속 썼을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로한 부분 그리고 그 한 날 밤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낮에 시설 소독을 했을까? 잘 안 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환경에서 최대 3일까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전파 가능성을 충분히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지금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여기에 가셨던 분 중에 감염원이, 그러니까 감염 경로가 확인이 안 된 케이스들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 3시에 신사동과 삼성동에서 그 왜 배회를 하고 계십니까? 왜 대기를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셨겠죠? 꼭 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새벽 3시 집에 가십시오. 대기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룸살롱 방문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런 유흥업소 정보를 공유하는 또 커뮤니티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 나 그럼 룸살롱 이제 안 가겠다라고 다짐하시는 남성분들도 상당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뭐 새해 다짐 같은 거예요. 담배 끊겠다 이런 것처럼 당분간 뭐 룸살롱 끊겠다, 유흥 끊겠다라는 자기 선언들이 올라오고 있다. 강남 유흥업소 관련 자가격리 통보 116명, 손님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주점, 클럽 등 정보 공유하는 커뮤니티에서는 당분간 절클하겠다, 클럽을 끊겠다라는 거죠. 집에 밖에 있어야겠다, 당분간 유흥 끊겠다라는 메시지들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선 교수님, 네. 이런 어떤 다짐들이 그나마 좀 다행이군요. 예, 뭐 다행이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남성들의 술자리 문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남자끼리 술을 마시면 재미가 없고 그냥 꼭 그런 데를 가서 새벽까지 마시고 여자가 동원된 그런 술집에 가서 마셔야지 이제 잘 놀았다 이런 인식을 갖는 게 진짜 문제고요. 그리고 왜 새벽 3시에 그런 데 가냐면 사실 맨정신으로 가기 쑥스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 가면은 또 술도 취했다 해서 정말 긴밀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성 그쪽에서 여성 한 명이 보통 남자 여러 명을 상대해서 놀기 때문에 정말 여성 한 명이 감염되면 진짜 다양한 감염이 전파될 수 있고 지금까지 그 룸사롱이 알다시피 좀 부끄러운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선에서 그동안 이제 밝혀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아마 룸사롱을 통해서 전파됐던 사례가 아마 그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룸사롱은 좀 진작에 좀 중단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19일 지나서도 아마 어쩌면은 이 상태에 따라서 더 중단될 수 있는데 이참에 문화를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차라리 그 벚꽃을 보러 가세요, 차라리. 차라리 벚꽃이 낫습니다. 룸살롱 가지 말고. 예, 벚꽃도 물론 꼭 지금 상태 좋은 건 아니지만, 룸살롱보다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서울 내에 있는 룸살롱, 클럽 운영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콜라텍스요. 들어보시죠. 현재 영업 중인 422개의 유흥업소, 즉, 룸살롱, 클럽, 콜라텍에 대해서 4월 19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자동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김정희 교수님, 이거 방역 전문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이라도 잘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이라도 한 거는 잘했다라고 보는데 늦기는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요양원이라 정신병원이라든가 기타 병원들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 저 포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지금 나오는 이런 유흥업소들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단 지금 뭐 룸사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또 뭐 실제로 이제 뭐 마사지샵이라든가 예. 이게 건전하든 아니면 건전하지 않든 간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손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어떤 시설을 쓰기 때문에 특히 뭐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설 소독이 한 손님 간 다음에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만약에 전 손님이 감염자였다라고 하면 충분히 전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안마시술소, 마사지샵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곳이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밀폐된 공간이고 한 분이 어떤 그런 그 안마 같은 거를 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손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그 하시는 분이 만약에 감염자라면 다수에게 전파를 시킬 요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보건당국은 글쎄요 일정 부분 뭐 여러 가지 해외 유입 사례라든가 뭐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중요성 경중을 따질 때는 다소 낮은 부분의 인력들을 허비를 하면서 실제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미리미리 대처를 했어야지만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소 늦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늦었어도 어쨌든 늦었을 때 가장 빠른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대책을 내려오는 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김용주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비밀리에 또 암암리에 이런 룸살롱 같은 게 영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VIP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손님을 대주고 또 여성 종업원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중개업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내용 걸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아예 벌금 내고 말지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실제로 김용주 의원님. 그 이제 실제적으로 벌금액이 실제 물론 실형도 있습니다만 2천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이분들의 한번 저녁에 두세 사람이 가면 2,300만 원 정도 말하자면 가격이 나온다 그러면 하루 저녁에 이게 뭐 그렇게 비쌉니까? 예, 몇 억씩 그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수입원들이 매출이 예, 매출이 올라올 수도 있다 그러면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느끼지 않는 왜냐하면 이게 뭐 협조를 해서 전체적인 어떤 손님에 대한 비밀적인 사조직 같은 부분일 텐데 그걸 다 오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돈 수입원들을 잃어버린다 말하자면 장사 자체를 그만둔다 이런 개념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정도는 우리가 뭐 벌금을 맞더라도 뭐 말하자면 숨기고 간다 이런 심리가 많기 때문에 여종업 입장에서도 사실은 저것을 오픈하지 않고 벌금 맞는 쪽으로 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센 엄벌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코로나19에 확진된 해당 여종업원이 해당 조사에서 진술을 회피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도 오늘 나왔습니다. 확진 판정받은 강남구 역삼동 유흥업소 종업원 A씨 36살 여성인데 접촉자가 118명, 검사 완료된 18명은 음성. 그러면 100명에 대해서도 일단은 검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118명을 접촉했다는 거예요. 이야, 118명을 접촉했다. 상당하죠, 숫자가. 지난달 27일 밤부터 총 9시간 근무했는데 118명을 접촉했다. 지하 2층 방에 두고 각각 3시간여를 머물렀다. 남녀 동료 12명, 손님 5명과 밀접 접촉. 역학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피하고 비협조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게 바로 조금 전 김용주 의원께서 분석해 주셨듯이 뭔가 암암리의 손님과 요 종업원 간의 어떤 그런 고객 관계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앞으로의 어떤 업소 운영에 대한 차질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였던 걸까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피한다,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당초 방역당국 조사 때는 프리랜서라고 진술을 하기도 했다는데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해당 요 종업원의 걱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서 조사를 다 했다 하더라도 방역당국이 모든 뭐 고객들의 신원을 다 공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방역당국을 조금 더 신뢰를 하고 믿고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승덕 변호사님 네. 이게 어떤 도의적인 것으로만 좀 진술을 호소하기에는 이미 효과가 없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진술도 회피하고 협조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수단이 좀 있을까요? 특히 뭐 법적으로 관련해서.
사실 이제 역학조사에 고의적으로 뭐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감추는 경우는 이건 단순히 이제 벌금 문제가 아니고 이제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감옥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감추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네. 내가 그날 어떤 손님을 만났고 그 손님과 어느 정도의 이제 위험한 행동들이 있었는지 네. 감염과 관련돼서 일체 진술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고급 유흥업소의 특징이 뭐냐면 손님이 뭐 지나가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되게 단골 고객으로 운영이 되고 또 그 단골 고객은 뭐 양주라든가 좀 비싼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네. 그 룸사롱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룸이잖아요. 옆에 있는 방에 있는 손님 얼굴을 내가 안 봐도 되게 그 안에 화장실까지 이제 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만약 옆방에 있는 손님한테 내 얼굴이 노출된다는 걸 알려지거나 또는 내가 엽서에 오는 걸 다른 손님에게 이렇게 발설하는 경우에 손님이 끊깁니다. 왜냐하면 예. 그 비밀을 보장하지 않으면 그 업소 단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 술집 같은 경우는 그 뜨내기 손님이라든가 또는 업주가 손님을 관리하지만 대형 룸살롱 같은 경우는 일단 방이 10개가 넘게 되면 마담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동업을 합니다. 예. 그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마담별로 자기의 어떤 고객 명단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소를 덮쳐봤자 업소에서는 그 마담 명단은 나올 망정 단골 고객은 이 마담 휴대폰이라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2중, 3중 뭔가 더 비밀스럽게 네. 보관이 관리가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당국에서 이 그 업소 자체 차원에서 조사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이 여정업원들 특히 마담급의 정업원들의 휴대폰을 뒤져서라도 그걸 찾지 않으면은 그, 이 보호하는 이 본능. 특히 이제, 이, 웬만한 사람들이 몇백만 원 술을 내겠습니까? 상당한 신분과 지위와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자가 격리가 돼가지고 보름 동안 업무가 중단되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낭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벌을 각오하면서도 보호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정말 이걸 현명하게 접근해가지고 휴대폰을 털어서라도 지금 그, 고객 명단을 확실하게 빨리 차지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건강 위험할 수 있고 그분들이 만나는 또 다른 분들의 건강까지 걱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일단은 여정업원이 진술하지 않으면 강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말씀 주신 거잖아요. 네. 우리 보건당국의 설명도 이와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해당되는 확진자의 진술 과정에서 좀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 거짓을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한다든지 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감염병 예방 법령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해당 여종업원이 이런 부분들 잘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당국의 조사에 좀 협조적으로 나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본인에게 손해가 아니고 그 고객들에게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 좀 당국을 믿고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 실제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이른바 구라부발 집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일본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당국이 격리 의무 지침을 위반한 인도네시아인을 외국인 최초로 강제 추방했습니다. 지난 4일 입국한 인도네시아인 40세 남성 A씨 국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했고 자가격리 장소도 이탈했다. 신고한 거주지는 안산인데 황당하게도 어디서 발견됐냐면 경북 김천에서. 야, 이거 뭐 안산과 김천은 뭐 상당한 거리죠. 상당한 거리죠. 지인의 집으로 이동을 했다. 입국 직후 어제 법무부는 A씨를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태워서 추방을 했습니다. 상당히 강도 높은 조치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잇단 무단 이탈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 동남아 미얀마에서 입국한 53세 남성이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자전거 타고 외출했다. 11시간 동안 무단 이탈해서 어디 갔는지 한참 찾았는데 하천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아, 도셔봅니까? 이 자가격리 하셔야죠. 왜 낚시를 하십니까? 전담 공무원 불시점검 적발, 고발 조치됐고요. 서울 송파구에서 필리핀에서 입국한 주민 두 명이 휴대전화 두고 아예 또 낚시 가셨어요, 이천? 아예 뭐... 이렇게 낚시를 가세요. 진짜 CCTV로 거주지 이탈까지 다 확인됐고 다음날 귀가 사실 확인 후 역시 고발 조치가 됐다. 장희영 교수님 이게 낚시라는 것은 자고로 마음이 여유롭고 내가 처해진 주변 환경이 여유로울 때 느긋하게 낚싯대를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세상을 잡고 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이 자고로 낚시인데 자가격리 하셔야 될 뿐이 낚시의 상황은 아니에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세월보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들이 무단으로 이탈을 하고 심지어는 좀 고의적으로 휴대전화, 그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두고 가기도 하고 뭐 안산에 산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이렇게 등등의 거짓말이나 이상한 이렇게 은폐 행위까지 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돌아다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루 이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사실 첫 번째로 강제 추방을 당하는 외국인이 나오면서 지금 이런 분들이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베트남 국적의 한 분도 자가격리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해상 조업 나갔다가 붙잡혀온 경우도 있었고 국내에서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들도 지금 낚시 가신 분들 많아요. 어쩌면 본인들은 답답하게 어차피 집에만 있어야 될 거, 낚시하러 가면 주변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낚시하니까 뭐 갔다 이렇게 변명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은 사실 정말 뭐 전시 상황이다라는 비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낚시는 혼자 할 수 있어도 낚시하러 가고 그렇죠. 집에서 나오시고 하는 그 과정. 그리고 낚시터시도 분명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야 거기서 낚시를 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미끼사고 찌사고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는 데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답답하시더라도 일단은 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저는 여기서 무조건 또 이탈한 사람들에게만 100%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 게 지금 뭐 정세균 국무총리도 한 6-7만 명까지 자가격리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지금 조심스러운 건 한 가지예요.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실 분들은 분명히 하십시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은 거는 제가 여기서 자가격리를 해보신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심정을 제가 또 100%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한다면 또 그들의 이제 심리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은 어떤지에 대한 진단도 예. 전문가들이 같이 좀 해서 맞습니다. 혹시나 자꾸 이탈한 사례가 늘어난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도 함께 고민을 했으면 바람이고 아직까지 그 대안이 없는 한은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뭐가 지금 그렇더라도 집에 꼭 계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우리 참 또 마음이 따뜻한 장 교수님께서 지적 잘 해주셨는데 김정인 교수님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낚시하러 가신 분들은 물고기를 몇 마리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무원까지 낚은 거예요. 속였잖아요. 맞아요. 낚았잖아요. 네, 네.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이 전북 완주분 같은 경우에 저는 보도자료를 보고 알고 이제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나온 거는 이분이 4월 7일 날 8시간 동안 낚시를 갔다는 거예요. 그때 보건당국에서 의심을 하고 적발을 해서 처벌 규정 고지를 했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8일 날 또 가셨대요, 새벽에. 또 낚은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분 도대체 한번 해보자는 생각인지. 예. 왜 이런 행동을, 그러니까 첫 번째, 뭐 아무리 이해를 해서, 아이, 혹시 잘못해서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뭐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도 그 다음날 반복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고의성이 높고요. 더군다나 혼자서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보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밖에 나가고 휴대폰을 놓고 가고 굉장히 고의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행위 자체가 우리 행정인력하고 보건인력에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고 전파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어제 제가 이제 밤에 서울에서 오송을 가고 있는데 요 관련된 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오송역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하고 일반 국민들하고 동선이 겹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왜 겹칠까? 더군다나 이제 그 열 화상 카메라를 촬영을 하려고 경목을 만들어 놨어요. 좁게. 예. 그럼 그 사이를 어쨌든 짧은 시간이라도 겹치거든요. 속에 들어간다. 그 감염 가능성은 뭐 상당히 낮다라고 판단을 해도 그래도 이왕이면은 더 안전한 방법으로 동선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단 오송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그리고 실제로 KTX를 타고 내려올 때 전용 칸이 있는 건지 다른 손님들과는 섞이지 않는지 이런 세심한 배려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KTX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썼다 해도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지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빗나가다 보니까 예. 불안해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송파 주민들이 그 잠실운동장에서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거에 반대를 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건당국에 좀 세심하게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 돌직구쇼 보고 계시거든요. 또 저희들은 또 이 전문가 말하면 또 듣거니까 낚시 가시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아, 지금 낚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
가실 수 있어요. 마스크 쓰고 사람들이 접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근데 자가격리 중인데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비단 낚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집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되고요. 절대로 그 준수를 지켜줘야지만 빨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영상 한 가지 보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우한이 봉쇄됐었는데 그 봉쇄가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우한 공항에서는요, 인근에 있는 공항에서는 우한을 탈출하려는 이른바 탈출 행렬 러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为什么不等到明天早上白天再走呢？心都已经到家了，我是湖南人，我在那边已经待了76天了。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제는 저희가 이 정경심 씨와 함께 동양대 PC를 반출한 등 증거를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산관리사의 재판과 관련된 뉴스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정경심 씨,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씨의 재판과 관련된 뉴스 등 오늘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씩 전해드릴 텐데 이른바 동양대 표창의 빨간 인주 와 관련된 뉴스가 오늘 새롭게 뜨겁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빨간 인주,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직원에게 빨간 인주와 관련돼서 뭔가를 캐물이를 했다. 검찰 측 시각입니다. 조국 청문회 전날, 자 시점 중요합니다 일단.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왜 빨간 인주를, 목적어도 중요합니다. 시점, 조국 청문회 전날, 목적어 빨간 인주. 하나씩 풀어보죠. 검찰은 정경심 씨와 동양대 직원 간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총장 직인이 어떻게 날인되는지 과정을 문의한 통화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총장 직인을 상장에 찍을 때 뭐에 찍냐? 어떻게 찍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동양대 직원 박 씨는요. 상장 용지를 갖다 놓고 찍고 직인 대장에 기재한다라고 설명해줍니다. 더 구체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물어봅니다. 인터넷으로 이미지를 열어서 찍거나 하는 가능성은 없는 거냐? 다시 말해서 인주로 직접 찍는 게 아니라 스캔으로 인쇄하진 않나?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박 씨가 직원이 악의적으로 스캔을 떠서 얹으려면 할 수 있다, 포토샵으로. 그러니까 무슨 소리? 인주로 찍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직원이 악의적으로 스캔할 수 있다라는 말에 반색을 하며, 진짜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라고 검찰 해석에 따른 반색하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동료 직원 박 씨는요, 만져보면 안다. 직인은 인주로 찍는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직인은 인주로 찍는다. 컬러 프린팅이 아니고 인주 부분을 문지르면 지워진다. 직인은 인주로만 찍습니다. 라고 못 박습니다. 그러자 정경심 씨가 이상하네. 그 도장이 우리가 아는 인주가 맞나?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딸에게 인주 번지는지 봐라 했더니 안 번진다라고 했다. 라고 박 씨에게 얘기합니다. 검찰은 무언가를 유도하려고 무언가를 캐내려고 물었다가 정 씨가 무심코 본인의 집에 있는 수료증이 안 번진다라는 것을 털어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검찰은 해당 대화 사흘 뒤 검찰이 포창장 원본 제출 요구하자 못 찾았다라고 답을 하고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해당 포창장의 직인은 인주가 아니라 컬러 프린트로 인쇄한 부탄 모습도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교수들도 직인 파일을 만들어 사용하고 나도 수료증 등 직인 파일을 사용했다. 그러자 박 씨가 뭐 제차 3차 못 박습니다. 인주 씁니다. 라는 대화가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 총장 직인이 파일 형태로 발급된다는 것을 확인받으려 했지만 정경심 씨는 결국 실패했다. 그 과정에서 무심코 번지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다. 포창장 가짜라는 증거다. 정경심 교수 측은 위조했으면 박 씨에게 굳이 번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다. 정경심 변호사님 오늘 법정 들고 나오셨는데 이 대화 어떻게 보십니까? 뭘 의미합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일단 어제 그 김경록 씨 증언도 그렇고 오늘 저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정경심 교수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다. 이게 대화가 조국 청문회 전날? 네네. 이 대화가 9월 5일 날 있었어요. 그 동양대 직원이 누구냐면 교원인사팀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국회나 아니면 교육부하고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 공유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경심 교수가 9월 5일 날 통화를 갖다가 했는데 전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녹음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저 양반은 저걸 녹음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저 양반은 누구예요? 그 박팀장이. 박팀장이? 네. 녹음했다? 교원 인사팀장이. 오. 그 녹음을 했으니까 지금 이게 드러난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9월 6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조국 장관에 대한 장관 임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요. 예. 그 다음 날인 9월 7일에 전격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기소가 됩니다. 예. 검찰이 목적은 딱 하나예요. 기소를 갖다가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를 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저렇게 녹음이 됐을 경우에는 녹취록을 내지 파일을 갖다가 내지 않는데 음성 파일을 갖다 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음성, 지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 음성 뒤에 있는 행간을 한번 읽어보라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정경심 교수가 그 박팀장이라고 하는 분한테 전화를 했을 때 목적은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정경심 교수가 왜 이 전화를 걸었는가? 네네. 그건 뭐 제 사견입니다만. 첫 번째로는 총장 직인, 그 총장 그, 뭐야, 표창장에 스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대답을 갖다가 듣고 싶었던 거고. 남편 청문회 전날에? 네네. 그런데 인주를 갖다가 찍는다. 도장을 갖다가 찍는다라고 하니까 조금 그 실망을 갖다가 했다가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다. 물어봤는데 그 팀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악의적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스캔도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갖다가 한색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인주가 아니고 칼라 프린터니까 뭐 잉크니까 막 열심히 지금 조금 번지긴 하겠죠. 하지만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번지지 않을 거고 대신에 이제 옛날에는 변호사 그 고승덕 변호사님 저보다 한참 대선배님이시지만 예. 옛날엔 변호사 도장 찍는 재미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요즘 뭐 이렇게 사인하고 예. 어떨 때는 뭐 인주도 저기 지장도 찍지만 옛날에 변호사들은 항상 도장을 갖고 다녔어요. 예. 도장을 찍으면은 그게 인주가 며칠이 지나도 하면 지워지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알죠. 인주가 번진다는 거 다 알죠. 번진다는 걸 알죠. 만져보면 알아요. 그런데 박 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총장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에 어떤 경우에도 도장을 갖다 찍지 이렇게 칼라 프린트를 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가 뭐 몇 촌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문이 막혀가지고 그 말을 못한 것과 같은 그런 정황을 이제 검찰이 일일이 다 재판하기 전에 이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같은 거 다 하고 미리 다 그 예행 연습까지 하고 했을 텐데 예. 이런 부분들까지 아마 잘 해가지고 지금 재판정에다가 하나씩 둘씩 공개를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그때 이제 제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기사 내용을 갖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당시에 정경심 교수는 그냥 모니터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이 이야기인데 계속 지금 그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은 왜 조국 얘기를 또 하느냐와 관련된 설명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재판이 열렸다. 재판 과정에서 못 봤던 증거들이 새롭게 공개됐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이야기는 하는 거고 또 지금 선거판이 묘하게 여권 계열인 열린민주당에서 조국을 수호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조국 이슈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과 논의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조국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조국 이슈는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규명이 돼야 한다. 이게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도한다라는 점 말씀드리는데 서민 교수님 네. 요약해보면 정경심 교수가 남편 청문회 전날 동양대 직원에게 확인받고 싶어 했던 건 정익진 변호사님의 추측에 따르면 총장 직인은 스캔으로도 나간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거다라고 추측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인주다. 만져보면 다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경심 씨가 무심코 우리 애건 안 번지던데 라는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궁색한 그런 처지에 몰린 건 맞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저도 이제 뭐 표창장을 좀 받아봤습니다. 근데 저는 많이 받아봤다. 많이 받아봤지만 한 번도 저는 이 표창장 임주 번져요. 뭐 이거 진짜예요, 가짜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문의한 적이 없죠. 사실 네, 표창장 보통은 표창장 받으면 그냥 그걸로 자랑하고 받았다고 하시고 채꼬채 꼽아놓는 것 그게 당연한 건데 왜 저렇게 표창장을 물어봤을까? 이거는 정말 자기 스스로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굳이 전화해서 물어볼 이유가 없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그 하드디스크 반출 같은 경우도 그거 이제 동양대 컴퓨터로 옮길 때 옷을 갈아입고 막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자신이 들키면 안 된다. 이 범죄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증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초동에 모여서 뭐 정경심 사랑합니다. 뭐 조국 수호 이런 걸 외쳤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좀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아, 내가 허상을 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심 씨 변호사의 이야기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주의 행위를 했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물어보고 확인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언론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건데 검사는 마치 정경심 교수가 스스로 찔린 것이 있어서 물어보고 확인한 것처럼 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경심 측이 그 총장 표창장 원본을 왜 제출하지 않고 있는지와 관련돼서는 변호사 측은 입을 다문 상황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과연 정경심 씨 딸이 받은 조국 전 장관 딸이 받은 그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제의 키스트 인턴 확인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정경심 씨 재판에서 누가 나왔냐라면요. 이광열 전 키스트 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키스트 소장님이 나오신 거예요. 검찰은 일단 실제 인턴 기간은 3, 4일이지만 3주로 부풀려서 허위 인턴서가 발급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광열 키스트 소장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죠. 정경심 씨의 부탁받고 딸 조모 씨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케 하고 담당 교수 대신 수료증을 발급해줬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정경심 교수로부터 그 딸 조 씨가 3주간 인턴했다는 말을 믿었고 확인서 써달라는 이메일 받고 써준 거다. 그 봤냐 직접? 이광률 소장이 인턴 3주간 하는 거 봤냐? 아니 안 봤는데. 초등학교 동창이라 정 교수 믿고 써준 거지. 그러나 확인은 못했다. 이게 의전은 입시에 상응될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사실 그 해명이 좀 상당히 궁색합니다. 일단 이제 초등학교 동기가 이제 정경심 교수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유착 관계가 있으리라는 의혹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의 변명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점에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인적 사안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키스트의 문서로서 인정되는 거라면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는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개인적 서신에 불과하다고 이제 변명을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입시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업무 방해죄로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의존은 입시에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대학에 또는 어느 의전원에 그 사용되는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학부생이 이제 그 어떤 그 대학원이라든가 의전원 어느 학교가 특정되진 않다고 하더라도 입시에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만 그 인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업무 방해죄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의 그 변명이 이제 검찰이 제가 볼 때 이제 그 법원에 이미 가 있지만 그 이광열 소장의 이 변명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파헤쳐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소장 자체가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선거판의 이슈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다시 선거판 이슈가 되고 있고 이 장관을 수호하겠다라는 분들도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혐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태일 텐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미처 어제 못다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산관리인 PB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PJ신문조선
정 교수 압수수색 대비해야 된다. 검찰에 배신당했다라면서 하드디스크 숨길 것이시겠다. 그런데 김경우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경심 교수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중계하듯 그 내용을 전달했다. 김은규 의원님. 네. 이게 누굴까? 누굴까요? 우선 뭐 누굴까요? 눈으로 보면은 남편일 수가 있을 수 있고요. 가능성은? 네. 뭐 아무래도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뭐 그래도 김경록 씨도 상당히 그 가까운 그런 관계라고 신뢰 관계를 갖고 또 만난 적도 있는 조국 교수하고 만난 적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때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조국 교수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아직 확인된 바 아닙니다. 네네. 실제로 그 입장에서 본다면 정경심 씨가 누구랑 상의하겠습니까? 가족과 상의하는데 아이들하고 상의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그런 개연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본인도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 자기에 처한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뭔가 숨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갈 때도 사실 낮에 정당에 가지 않고 밤늦게 들어가고 뭐 모자를 쓰고 갔다든지 이미 그 과정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뜨뜻하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만약에 그 중계하듯이 통화했다는 누구랑이 네네. 조국이랑 네. 이랑 통화했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증거 은닉과 관련돼서 불리할 수 있겠군요? 어차피 조국 전 장관도 여기에 공범으로 아마 추가 기소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저는 아들일 것 같은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아들일 수도 있겠다. 네. 왜냐하면 이제 조국 교수가 법대 교수니까 컴퓨터 그렇게 잘 알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저보다도 우리 애들이 컴퓨터는 훨씬 더 잘 알거든요. 그다음에 조국 장관의 아들이 하드디스크를 갖다 교체한 것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거 하드가 뭐냐,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나 다 문과니까 그렇게까지 컴퓨터에 그 잘 알지는 못했을 것 같고. 이건 확인되지 않았네요. 네네. 그 내 가족 중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알 사람은 역시 아들일 것 같고, 그러니까 아들이 또 컴퓨터 하나 사가지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번 지금 이 지금 관련돼가지고 몇 가지 이슈가 나왔어요. 동양대 직원 박 씨가 제출했던 그 녹음 파일에서 인주가 뭐 지워지냐 안 지워지느냐 이 과정에 정경심 교수가 뭐 스캔해서 뭐 나도 쓰고 다른 사람도 쓰는데 본인이 본인 입으로 정경심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스캔해서 사용한 경우가 있었단 사실 확인한 것만도 다행이네요를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앞서서 정 변호사님이 우리 대기실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먼저 전화한 사람이 전화한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열을 치는 과정이었었으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계속 수료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표창장이에요. 예. 아마 직원이 뭐도 모르게 그래요? 그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말하는 말을 만약에 직원이 한마디라도 했으면 그게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하게 녹취가 됐을 수도 있어요. 알아. 스캔한 게 있다. 저는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 팩트를 잡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동양대 그 표창장 문제건 이광열 전 캐스트가 인턴 허위 증명서 이야기건 하드디스크 교체 이야기건 관련된 박 씨, 뭐 전 소장, 지금 뭐 김경록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팩트만 좀 보면 일단 표창장의 인주는 지워지지 않는다. 인주로 찍힌 게 아니다라는 것. 두 번째, 키스트 이것도 이 사람의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일단 인턴은 허위 인턴 서였다라는 거. 이게 팩트잖아요. 예. 팩트만 좀 보자고요. 아, 스캔하는 거였었고 허위 인턴 증명서고 하드디스크도 교체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경수 선생님 지금 주경은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관련자들이 어떻고 녹취록이 어떻고 전략적으로 어떻고가 아니라 이 팩트 세 개만 봐라. 지금 전 재판 과정을 제가 재판 결과를 알 수는 없으니까요. 예. 일단 중요한 건 그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번 선거와 관련돼서 조국을 수호해야 된다와 비슷하게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 뭐 이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특히 윤석열 총장의 아내 의혹을 뉴스타파라는 매체에 넘겨준 사람이 경찰이었다. 그 경찰에 대해서 정식 수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경찰은 윤석열 총장의 아내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라는 경찰의 내부 수사 보고서를 뉴스타파 측에 넘긴 경찰관 A씨를 정식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고서는 경찰청의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했는데 다른 부서 소속 A 경찰이 어찌된 일인지 그걸 입수해서 몰래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뉴스타파와 경찰이 망신을 한번 샀습니다. 뉴스타파가 마치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주가 조작과 연루된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바로 보도 직후에 경찰에서 이미 그거는 내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된 사안이다 라고 해당 보도에 대해서 경찰이 부인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한번 뉴스타파와 경찰 측은 이른바 좀 부끄러운 상황을 막기도 했었는데 경찰은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연루 사실 무근이다. 뉴스타파가 보고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오보를 냈다라고 결론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게 서민 교수님, 네. 저 경찰 누굴까요? 자기 과도 아닌데 왜 그 매체에게 사실도 아닌 걸 던진 걸까요? 이 친문 지지자 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암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데 경찰에도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뭐 그분이 넘겼을 뭐 그런 성향 가진 분이 넘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 주가 조작 얘기는 정말 좀 저도 주식 전문가한테 좀 여쭤봤는데 사실 그렇게 정말 너무 근거가 없어가지고 경찰이 아예 뭐 부르지도 않았을 정도로 근거가 없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뭐 내사도 안 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슈화를 시키는 걸 보면은 아 진짜 이 정말 이, 그러니까 이 정부의 편을 드는 이 언론사들의 이 윤석열 죽이기가 너무 좀 도가 지나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서민 교수님 개인적 의견이시죠? 아니면 부인분과 네. 상의하신 겁니까? 아내와 여러 번 상의했습니다. 예, 부부와의 개인 의견이라는 것 네. 말씀드리는데 거승욱 변호사님도 그때 네. 한번 나오셔서 이미 경찰에서 만약에 지금 검경이 갈등을 빚고 있는 분명이잖아요. 윤 총장이 경찰을 미웠다면 이 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활발하게 수사를 했을 텐데 경찰이 뉴스타파 보도 직후에 아, 그거 혐의 없는으로 종결된 건데 그걸 보도하셨네? 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그 내사 종결 보고서 자체가 확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아내 주가 조작 연류 의혹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니까 마치 주가 조작은 있었는데 연류됐다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주가 조작 자체가 없는 걸로 판결이 그 판단이 됐었던 예. 거예요. 그 당시 그 도이치 모터스라고 하는 회사가 그 뭐 실명 이야기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BMW 한참 강남에 잘 팔릴 때 그때 주가가 이제 급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주가 조작에서 급등한 게 아니라 정말 외제차 그 열풍에 편승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간 것 뿐이라는 게 밝혀져 가지고 그 종결됐었고요. 이번에 그 오독 보도 논란은 뭐냐면 이 보고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도이치 모터스 회장이 그 김건희 씨를 소개받았다고 하는 문구 다음에 소개받고 그다음에 누구에게 10억 원을 줘가지고 주식을 사도록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김건희 씨가 아니라 그 도이치 모터스 회장이 김건희 그 부분은 중간에 잠깐 들어간 양이고 누구에게 돈을 줘서 그 주식을 사게 했다 이거기 때문에 그 돈 10억 원의 주체가 김건희 씨가 아니라 그 회장이었거든요. 예. 뉴스타파가 그걸 잘못 읽었다. 뉴스타파는 마치 김건희 씨가 10억 원 줘가지고 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도 이건 보고서 문구가 그렇게 안 돼 있다 해가지고 그 이번에 이제 그 경찰도 이제 수사에 들어갔고 그 정말 엉터리를 한 거죠. 이 경찰관 제보한 사람이. 그리고 아마 뉴스타파도 어떤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깜깜이 구간 험악해지는 선거인데 일단은 오늘도 막말 논란이 나왔습니다. 여야 모두에서 나왔습니다. 한쪽은 막말 논란, 한쪽은 또 무슨 정치 공장 얘기를 당 대표까지 꺼내들어서 좀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뭐 영상 구성을 좀 했습니다. 잠깐 보시고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제1당이 되려면은 사전투표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제1당이 못되면은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장도 뺏기고 공수처와 검찰개혁도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본인 스스로가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국회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다시 살려내야 되겠다고 하는 정부가 과연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드디어 신념이 있는지 지금까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갖다가 꼭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가지고 보면 제대로 언제 왔어요? 경제를 제대로 살렸습니까? 민생을 제대로 챙겼습니까? 안보를 제대로 지켰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를
보수 수구 꼴통 미래 공화당에 넘겨줄 거냐? 그건 안 된다. 정의당은 미래의석 몇석을 통해서 만든 미래형 떡가방 정당이 아닙니다. 의석수 유불 위에 연연하지 않고 차별과 불충 등에 맞서 싸운 정당입니다. 이제 시민들께서 투표로서 단일화를 해주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세월호와 관련돼서 막말했었던 논란이 한 차례 있었던 차명진 후보가 이번에도 세월호 관련된 부적절한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차 후보께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노로 하는 막말 정치인이신 거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 후보께서는 지금 이 발언과 관련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월호 텐트를 성역시해서 국민의 동병상련으로 국민 성금도 다 모아서 만든 그곳에서 잊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한 자들에게 저는 따끔하게 일침을 가한 겁니다. 당사자가 아닌 진짜 세월호 유가족 마음의 상처를 드렸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전후에 이른바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된 부적절한 내용을 말해서 이게 저희 방송 심의상 전해드릴 수가 없는 내용인지라 이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세월호 가족과 관련된 부적절한 표현이 나와서 미래통합당에서는 차명진 후보를 제명키로 할 예정입니다. 김대호 후보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로 속전속결 제명인 겁니다. 오늘 오전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것 때문에 사과까지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입니다. 이 당의 행태가 여러 번 실망스럽고 모교 포기하는 건지 잠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애 마지막 소임이라면서 시작한 일이고 나라가 가는 방향을 되돌리라는 국민 목소리가 너무나 절박해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다시 섰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여러분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웅주 의원님, 차명진 후보가 지금 벌써 두 번째 세월호와 관련된 막말 논란에 휩싸였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초스피드 제명을 하고 대국민 사업까지 했어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네. 지금 상태가 굉장히 이제 여론조사 마지막 한 것만 공표하고 이제 깜깜이 선거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지금 수도권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다. 그런 상태에서 뭔가 치고 올라오는 시점에서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김대호 후보도 그렇고 차명진 후보도 그렇고 이런 말들이 있으면 사실 이 정도가 사실은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굳어졌을 때 예. 수도권 선거를 참패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절박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실제로 전략적인 측면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차명진 후보와 김상희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갭들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 후보를 살려주기보다는 대의를 컨트롤해서의 선거가 비천거리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뭐 지형 자체가 우리가 뭐 여론조사 공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예. 구도라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삼자 구도라는 측면에서 그런 김대호 후보가 실제적으로 과연 이겨낼 수 있느냐 또 실제적으로 그 발음 자체가 굉장히 그 말하자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말하자면 3, 40대에 대한 분노 또 그 다음 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분노와 노인에 대한 분노를 같이 안겨주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발언 장소 자체도 김대호인 위원장이 소집한 곳에서의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우 빠르게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수도권 판 전체가 흔들린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말하자면 마음을 다듬으면서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사과까지 하는 그런 측면이고 만약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사실 이 구도 그대로 가면 상당히 위태롭다 그런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끊어내야 된다. 네. 단칼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굉장히 재빠르게 제명 조치를 취했다.
서민 교수. 제가 좀 의견이 좀 다른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차명진 의원의 차명진 후보의 말은 정말 뭐 제명해야 맞는 말인데 이 김대호 후보 있지 않습니까? 김대호 후보의 그 30, 40대 무논리 이 말도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말한 것 중에서 이 나이 들면 장애인이 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기 이게 왜 막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원래 이제 그 장애우 협회에서 항상 하는 말이 이 모든 사람은 다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장애인은 따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나 뭐 다치거나 뭐 나이 들면 진짜 장애가 될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뭐 저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잘 못 걷는데 그 장애라는 게 아주 나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좀 불편하면 장애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말로 취급함으로써 이 장애인에 대한 그걸 다른 사람 이질적인 존재를 취급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부정적인 게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매도급으로 될 수 있다는 또 걱정까지 또 마음이 따뜻한 서민 교수님께서 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방송인 김호준 씨가 했던 말을 그대로 꺼내들었습니다. 정치 공작을 젖자개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시죠. 정치 공작이 이제 본격화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 두 개 내지 세 개를 준비한 것 같아요. 이번 주말께 터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응할 시간 안 주고 바로 그냥 선거까지 그냥 몰고 가려고. 가짜뉴스가 아니고 정치 공작입니다. 무섭네요. 뭐냐면 김원준 씨가 방송에서 언급했었던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관계자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공작을 미래통합당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당대표까지 얘기한 겁니다. 김원준 씨도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 당에 N번방 연루자가 있다면 정에서 완전 퇴출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통합당의 이 발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매우 이상한 선언이다. 이 메시지 거꾸로 읽어야 된다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의 N번방 연루자가 있을 예정이니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시켜라 라는 메시지를 예언처럼 하는 거예요. 네. 공작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라는 걸 이해찬 대표가 고스란히 얘기한 겁니다. 진중권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럴 거면 아예 김호준을 차기 당대표로 모셔라.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왜 저러는지 재밌는 세상 정말 뭐가 있나 싶은 야릇한 느낌도 든다. 김호준의 예언대로 그쪽에 누군가가 N번방이라도 들어갔나. 갑자기 왜들 저러는지 모르겠다. 정봉주 사건 때도 김호준이 미리 밑밥을 깔았었다. 하여튼 주말에 뭐가 터진다니 지켜보자.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의치 변호사님. 정치 공작이 있었어요. 그 풍자가 많이 들어갔었죠. 옛날에 북풍도 있었고 총풍도 있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치 공작은 사실은 집권 여당에서 선거에 집권 여당이 칼을 가진 게 많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해찬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전 들고요. 그 다음에 이 N번방 사건, 박사방 이 사건은 사실 일반적인 성범죄와 틀리거든요. 이게 정말로 미성년자 상대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에 큰 돈을 내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지금 유료 회원들은 그 방조죄로 처벌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네. 비등한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그 민주당이든 아니면 뭐 통합당이든 미래통합당이든 어디에 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유료 회원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후보를 갖다가 사퇴를 하든지 어쨌든 정계 은퇴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말을 갖다가 한 건데 저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 말대로 조금 뜬금없다. 그런 생각이 저는 사실 들어요. 예. 그런가 하면 국민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이국종 교수가 미래통합당의 최윤희 후보를 응원한다라는 공개적인 응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황교자 총장님께서 앞으로도 더 큰 일을 맡아주신다면 국민이 좀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최윤희 선생님께서 앞으로도 더 큰 일을 하셔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이라고 황기철 후보는 민주당 후보, 그리고 최윤희 후보는 미래통합당 후보. 두 후보 모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낸 겁니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 여야 후보 두 명에게 응원 동영상을 보낸 건데 사실은 고승덕 의원님, 이국종 네. 교수 소식이 좀 잠잠했었는데 해군과의 인연이 있죠? 예, 사실 그동안 뭐 정치권에서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러브콜을 받았지만 정말 사절을 하고 의사의 본분을 지키겠다 이런 분이라서 갑자기 정치에 이제 등장하는 게 저도 조금 의아했는데 혹시 뭐
미래통합당 쪽으로 좀 뭔가 줄 서려고 아니면 끼웃거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 해군 참모총장 출신의 그 두 분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분도 그렇게 영상으로 도와주고 이분도 이게 도와주는 그런 거라 어느 뭐 진영이라든가 뭐 어떤 정치 행동 이건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분이 아덴만의 영웅 석혜균 선장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석혜균 선장을 구하느라고 아덴만에 간 진짜 숨은 영웅이 이국종 교수거든요. 근데 이분이 갈 때 도와준 분이 바로 지금 이 후보세요. 그러니까 해군 참모총장으로서 그 당시는 해군 참모총장이 아니었지만 인연을 맺어서 이제 그때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번에 여당의 또 해군 참모총장 출신의 그분도 돕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그분도 역시 그 당시에 이제 아덴만에 그 일이 벌어질 때 해군 작전 사령관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는 어떤 그 정파라든가 어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정말 훌륭한 분들 인물론을 보고서 돕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가 되니까 저도 좀 많이 안도했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시간입니다. 오늘 과연 어떤 분들이 핫플에 선정됐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디지털 장의사의 두 얼굴, 그리고 수능 대신 치러준 군인 사병, 그리고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조주빈 N번방 사건을 추적했던 디지털 장의사가 알고 봤더니 이 음란 동영상을 만드는 사이트 운영자들과 한편을 먹고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디지털 장의사 박형진 대표 39살 개인의 디지털 흔적을 지워주는 작업인데 지난 1년여간 텔레그램 박사방 추적했다라고 언론 매체에서 주장을 해와서 야 훌륭한 분이다라는 평을 받았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두 얼굴이 있었어요. 음란 사이트와 공생했다. 지난 2018년 3월에서 6월까지 음란 사이트 운영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업체의 배너 광고를 좀 실어줘. 그래서 불법 유출 게시물 삭제 대행 업무를 독점하게 해달라. 라며 6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 그러니까 너네 사이트에서 노출되는 피해 여성들이 내 영업장에 올 수 있게 좀 해줘. 라는 식의 의혹인 거예요. 당시 해당 음란 사이트는 하루 평균 접속자 수가 20만 명. 아동, 일반 음란물 7만 3천여 건. 사진도 있어요. 박 대표는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어요. 검찰도 충격을 받았어요. 디지털 장의사가 사실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을 방조해 피해자를 양산화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엄정 처리합니다. 박 대표는요, 피해자 영상 삭제하려고 돈을 지급한 것일 뿐 음란 사이트와 결탁한 것은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장경 씨는 충격적인데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디지털 장의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저는 그 당시에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물론 어쩌면 피해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겠지만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꼭 그 사람의 의인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와 있는 사실대로라면 이 사람은 피해자분들을 위한 어떤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사업의 목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만들어진 영상물이나 사진들이 버젓이 나오고 있는 업체 배너 광고를 실었다는 것 자체는 일반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알면서도 방조했다라는 느낌은 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 사이트를 통해서 피해를 본 여성들의 수십 명으로 돈을 받고 삭제해주겠다 이런 일단 고객 유치를 일단 그 사이트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고객 유치를 한 셈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방송을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방송이 물론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방송이 모두 다 의인을 위한 우리가 자선단체는 아니잖아요. 수익을 창출하고 있듯이. 물론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에 대한 평가 외에도 지금 이런 것들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정황도 그렇잖아요. N번방도 본인이 조주빈을 추적했다라고 좋은 표현을 썼습니다만 불법적인 영상물이 있었다라는 걸 알았으면 신고부터 했었어야죠. 신고를 하지 않고 추적을 했다라는 것도 지금 곰곰이 돌아보면 그러네. 애초에 일찌감치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이 추적을 했을까 이런 의문도 좀 생기는 지점입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일단 혐의는 방조죄예요. 방조죄다. 방조죄로 이렇게 기소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죄냐? 성폭력 처벌법, 성범죄 처벌법에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촬영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행위를 갖다 방조한 건데
제 생각에는 그 사이트에 단순히 광고만 올렸다고 해가지고 방조가 될 거냐.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박 대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이 사이트에 이런 피해자들이 많을 텐데 그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뢰가 되는 것들에 대한 독점권을 나한테 달라.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방조로 처벌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의문점은 있어요. 아까 저기 화면도 나왔지만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이 일이 진행이 됐거든요. 예. 왜 6월까지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2018년 6월 달에 정범이, 본범이 잡혔어요. 그래서 구속돼가지고 1년 6월 실형을 갖다가 살고 나왔는데, 그러면은 벌써 한 2년 가까이 지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방조죄로 왜 나를 갖다가 이제 와서 처벌하느냐. 이게 이제 박 대표의 주장이던데. 그래서 어쨌든 그 두 가지 포인트, 광고를 갖다가 한 것으로 방조죄로 처벌을 갖다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처벌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일단 법리적으로 조금 흥미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핫플은 최태원 그리고 노소영입니다. 그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 이혼 소송 첫 비공개 재판이 열렸는데, 최태원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유로 불참을 했고, 노소영 관장 측은 컴백홈을 당부했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라. 최 회장이 먼저 이혼 소송을 취하고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소송은 없던 일로 하겠다. 혼의 자녀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해 12월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에게 위자료 3억, SK 주식 42.29% 등 약 1조 원대 재산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노소영 관장 주장을 받아들일지 노 관장의 그룹 경영 전반 관여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승덕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정으로 돌아와라, 컴백홈을 당부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지금은 뭐 혼인빙자 간음이라든가 뭐 간통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형사 처벌보다는 이제 민사 문제로 하다 보니까 이제 떳떳하게 정말 내가 두집 살림 차린다는 이런 이야기도 이제는 형사 문제가 아니고 민사라든가 가사 문제로 이제 끝나는 건데요. 과거에 이제 정주영 씨 경우에는 뭐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뭐 배다른 형제들이 그래도 원만하게 좀 현대그룹을 그렇게 이끌어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나중에 이제 정주영 회장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제 그룹이 좀 분할이 되는 게 있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소영 씨 입장에서는 내가 모든 걸 다 안고 정말 두 집 살림 다 인정하고 우리가 큰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좀 원만하게 SK를 위해서, 그룹을 위해서, 또 최태원 회장을 위해서 좀 가족끼리 화합하자, 이런 이제 메시지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이제 최 회장이 받아들일지는 이제 아직 그 어떤 반응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분할이 한 1조 원 정도 이렇게 요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언론에 보니까 아직 최태원 회장 측에 공식 반응은 없지만, 그 관계자가 이야기한 걸 보니까 최태원 회장님의 그 선대가 물려준 주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상속 재산은 이제 그 자체로는 이제 분리 그 분할 대상이 안 된다는 게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또 부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한 것도 있다 해가지고 또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SK가 이제 원래는 옛날로 돌아가 보면은 학생복 만들고 뭐 그런 이제 업체에서 시작이 됐는데, 뭐 유공도 정말 세간의 표현대로 그냥 먹게 되고 SK텔레콤도 먹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그 권력자의 어떤 영향력이 있지 않나 이런 의혹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소영 지금 관장이 재산 요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뭐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 법원 법리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상속 재산에 어느 정도 정말 부부가 함께 살면서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회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 이렇게 보면 청구액 그대로 인정될지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약간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수능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과거 수능에서 대신 수능을 쳐준 일이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일단은 서울시 교육청이 군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군 복무 중인 대학생 A씨가 같은 부대 선임의 부탁을 받고 수능을 응시해줬다라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국민신고에. 실체를 보니 11월 14일 수능 때죠. 현역 사병 A씨가 선임 병사의 부탁으로 대신 수능을 치러 갔고, 수험표에는 A씨가 아닌 B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적발이 안 됐다. B씨는 후임이 대신 치른 수능 점수로 서울 지역 3개 대학에 지원을 했고, 이 B씨는
후임 병사에게 대학 면접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B씨는 면접을 응했지만 불합격, 또 다른 대학에 합격했지만 등록을 안 했다. 심적 부담을 느낀 후임 병사는 대리시험 사실을 토로했다. 그리고 선임 병사는 지난달 전역을 했다. 사병은 선임이 집이 어렵고 빚이 있는 데다가 이번 수능 망치면 안 된다고 사정해서 부탁을 들어줬다. 금품등은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김용주 의원님, 이게 가능해요? 수능을 대신 치러준다는 게? 사실은 옛날에 2004년도에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예. 16년 만에 이런 일이 다시 벌어졌는데 이것은 진짜 올해 2월 달에 말하자면 신문고를 통해서 국가근위기에 조사를 의뢰해서 말하자면 이것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 40일 정도 조사를 받아서 군에 다시 했는데 이미 그것을 의뢰했던 그 B 그 병사는 이미 퇴역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사가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인은 뭐 딱하니까 들어줬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아주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이고 네.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적발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차례 들키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수능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검사관들이나 다시 한번 본인 신분 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조금 더 이참에 좀 수능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으로 21세기에 맞게 바꿀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운전면허 딸 때도 본인 확인 철저히 하더만 수능 철저히 했기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앞서서 그 김대호 통합당 후보의 지역구가 관악을이라고 발언 중에 패널 발언 중에 잘못 나갔는데 관악갑이죠. 관악갑이 맞다라는 것 바로 잡습니다. 이게 발언하다 보면 또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2.3알로에서는 오늘 본방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선거 막판의 그 한방의 유혹, N번방 음모론에 대해서 오늘 2.3알로에서 집중 토크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독립 유튜브 인터넷 계정에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